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점의 그림에 영감을 주고 백만 번의 아름다운 밤을 그려내죠. 고대 문학권에서는 달을 숭상했고 우주비행사들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며 달은 누구 걸까? 라고 궁금해한 적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전에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나요? 국제수역을 빼고는 지구상에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곳은 많지 않죠. 그러니 달도 누군가 소유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달의 정당한 소유주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알고 보니 인류가 달에 발을 딛기도 훨씬 전에 달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주장은 17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울 위르겐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프러시아 왕 프레데릭 대왕으로부터 달을 선물로 받았어요. 프레디는 진짜 후한 군주였네요. 하지만 18세기 왕이 어떻게 애초에 달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프레드 노왕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왕이 그냥 꾸며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대왕이 짜르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짜르가 뭐예요? 러시아의 절대 군주예요? 멋지네요. 제 생각엔 그렇다고요. 그럼 짜르가 달의 왕인가요? 아니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진짜 이상하네요. 어쨌든 왕들은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칼리굴라는 바다에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 자신의 말을 상원의원으로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최근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더 있나요? 아마 흰색 가발 유행이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 중 한 명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달 소유권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은 데니스 호프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사업가예요. 1980년대에 약 1년 동안 직업이 없었던 호프는 인생에서 앞서 나가려면 종종 틀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틀이란 호프에게는 지구 대기를 의미했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달에 착륙했다고 하더라도 달의 소유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깃발을 꽂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나무배로 항해하던 시대에는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국제 외교가 존재하는 현대에는 먹히지 않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1967년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은 우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조약에 서명했죠. 이걸 우주조약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달과 다른 천체들을 포함한 외계의 탐험과 이용에 있어 국가들의 활동에 관한 지배 원리에 대한 조약이라고 하면 이 화면에 다 들어가지도 않으니까요. 보이시죠? 이 조약은 우주에서 특정 핵 반응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달 또는 태양계의 어떤 다른 장소에도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당사국들이 지구 표면 너머에 있는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사실상 이 조약은 우주를 공해와 동등한 곳으로 바꿔놨어요. 즉,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어느 나라도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 조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 공간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데니스 호프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죠. 호프는 조약의 본문에 국가와 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주목했어요. 하지만 결코 개인과 기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죠. 우주 조약의 허점을 감지한 호프는 달 대사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호프는 유엔에 서한을 보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적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유엔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이 있죠. 유엔의 침묵을 허락으로 해석한 호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추가로 몇 개의 행성을 더 낚아챘죠. 맞아요. 달만 소유한 게 아니에요.
은하 정부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수성, 금성, 화성과 비행성인 명왕성과 목성의 달인 이오 같은 것의 소유권도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20달러의 배송비, 취급비용, 그리고 호프가 달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면 여러분도 달의 일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불과 2억 3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명왕성 전체를 소유할 수도 있어요. 괜찮은 생각인가요?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최고의 부동산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뭐 어쩌면 제 시야가 좁은 걸 수도 있겠죠. 이쯤 되면 호프가 정확히 누구에게 달을 팔았는지 궁금할 거예요. 호프는 쉽게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2013년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45제곱미터에서 8,093제곱킬로미터 이상 크기의 땅을 달에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치즈가 엄청나겠네요? 달은 치즈로 만들어진 거 맞죠? 이런, 그럼 스위스가 개입할 거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스위스 치즈. 어쨌든 호프의 고객 중에는 분명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아빠 조지 부시 대통령도 고객인 것으로 전해졌죠. 또한 바바라 월터스,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니콜 키드먼과 같은 유명 인사들도 있답니다. 좋아요. 톰 크루즈가 이 명단에 없었다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월터스라고요? 진짜로요? 그럼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이 이혼했을 때 달 부동산 문제로 싸웠나요? 이 모든 게 값비싼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호프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러길 희망하고 있죠. 2020년까지 최초의 영구적인 달 식민지 작업을 시작할 작정이랍니다.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호프가 많은 사람들을 달에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답니다. 뭐 호프는 똑똑한 사람 같아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달 기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호프는 다른 나라들이 자신과 소유권 다툼을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어느 날 달 표면에 자신들만의 식민지를 세우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을 때 데니스 호프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조사 임무는 환영할 만하지만 외국의 국가 권력은 들어오기 전에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달에 아직 땅이 많아요. 호프 씨의 은하 정부가 어떻게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허락 없이 소유 행성에 착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적어도 문제가 되는 국가는 이것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의 이메일을 여러 번 받을 각오는 해야 할 겁니다. 이거 참 재밌네요. 하지만 호프의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달에 땅을 산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후손들이 실제로 달에 가서 자신의 헬륨 광산을 열 수 있을까요? 호프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모방 업체 말고 자신에게서 사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죠. 호프 씨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지목한 정확한 문장은 우주조약 제2조죠.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계 공간은 주권을 주장하거나 사용이나 점령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어떤 국가라도 전용할 수 없다 라고 적힌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주에 있는 땅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호프 자신은 국가가 아닌 민간 한 개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주 탐사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그것을 한 개인의 것으로 규정할 때에만 그 개인의 것이 됩니다. 게다가 모든 법률 체계는 토지 소유권을 주권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만 그 권리를 민간에게 넘길 수 있어요. 부동산 권원 현황 요약서라는 문서를 본 적이 있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 혹은 집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뒤로 한참을 넘기면 결국 원래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나라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데니스 호프와 그의 고객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의 은하 정부가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은하 정부는 우주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금지될 거예요. 이런, 달에 20에이커짜리 땅을 사기 전에 이걸 먼저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관광용 목장을 열어서 달빛 목장이라고 하거나 혹은 콘서트장을 열고 루나툰이라고 부르려고 했거든요. 삐리삐리삐리, 그게 다예요. 진짜 실망스럽네요. 반면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래의 법원은 호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죠. 아니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에 땅을 사는 것이 엄청난 투자인지 끔찍한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로 떠나지는 마세요.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밝은 명과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